열의 설로 세간을 떠들썩하고 은퇴한 유튜버 도징징의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지난 김포공항에서 N그룹 회장의 장녀 제이양과의 미래가 포착된 도징징. 제이양과의 미국 여행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가 왜 단순히 열의 설이 났는데 은퇴한 상황까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35살 남자의 연애로 은퇴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평균 나이로면 결혼하거나 혹은 연애를 하는 게 당연한 나이인데 왜 욕을 먹고 은퇴를 했을까요? 바로 구독자들 기만입니다. 평소 영상에서는 여자친구 없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믿은 구독자들은 분노한 상태입니다. 이 소식에 대한 여론 반응을 소개합니다. 열의 설이 보도 후 수천 명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사과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BBC 기자에 의해 사과문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면 그냥 일반 사과문으로 보이지만 기자에 의해 밝혀진 것은 세로로 읽어보면 다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징징 집에 찾아가 본 기자들은 묵묵부답으로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Hey, Mr. 도징징. Hey.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복귀는 어려워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슈태 병신아! 슛! 골 씨발! 골! 골! 아! 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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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도징징이 대표로 있는 DJ 컴퍼니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 이후 다음날 주가는 폭락을 하고 주주들의 항의 끝에 바로 DJ 컴퍼니 주주총회를 열어 도징징의 재계약 여부를 논했다고 합니다. 심사숙고 끝에 DJ 컴퍼니는 오진선을 재계약을 안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DJ 컴퍼니는 16시간의 긴 회의 끝에 대표 도징징을 재계약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징징님의 앞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소식에 대한 여론 반응입니다. 현재 소속사 없이 FA로 지내고 있는 도징징과 그의 지인 카톡이 유출돼 세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누구에 의해 유출이 됐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누리꾼이 몰래 찍은 도징징의 근황 사진입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굉장히 살이 빠진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누리꾼이 찍은 도징징의 근황 영상을 공개합니다. 과연 도징징은 언제쯤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